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여전히 물가 지표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이 고점 부담이 반영되면서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조정인데요. 오늘 3245선에서 출발한 이후 현재도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14%의 낙폭으로 3243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2천억 원 이상 담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어제 강부하권에서 마감한 코스닥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2%대 비슷한 낙폭으로 983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간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61개 나라에 대한 여행 권고 수준을 완화한 데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 단체 여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공과 여행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소비주 쪽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면세점 일부 종목들 그리고 의류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지수의 방향성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아서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종목별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골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분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항상 네. 이제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특별한 이제 뭔가 이제 방향도 없고 뭔가 중요한 특징들도 없고 계속 무언가를 좀 관망을 좀 하려고 하는 이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도 뭐 마찬가지로 크게 뭐 변화 없고요. 그냥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계속 단기 투자에 몰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면은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좀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단기 자금들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밈 주식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뭔가 밈을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뭔가 좀 단결되고 단합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방향성이 없다는 게 또 제일 큽니다. 뭔가 주도 업종이 있으면은 그래 이거 가자 하면서 다 같이 몰리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만 좀 더 몰리고 특히 원래도 사람들 단기 투자를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지금 장세가 장기 주도로 재미가 없으니 그래 역시 단기 투자였어 하면서 더 올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변덕이 심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짧게 돌았기 때문에 변덕들이 되게 심해가지고 주가 급등하기 되게 심한데 그냥 잘 모르고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는 괜히 위에서만 물리고 이제 밑에서는 또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피해야겠다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뭐 물가 지표도 뭐 있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관망세가 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원래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재미가 없는 부분들이 맞고 이 부분을 좀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번 주는 지켜보면은 나도 똑같이 지켜보면 됩니다. 뭐 주식 시장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회사처럼 뭐 꾸준하게 내가 뭔가를 하면은 거기 노동에 대한 게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창출해낸 수익에 대해서만 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쉴 때는 쉬어줘야 되고 될 때는 해야 되고 뭐 물 들어올 때 뭐 놓아줘야 된다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될 때 열심히 하고 안 될 때는 조금 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뭔가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이렇게 선택할 때 뭐 하나의 뭐 게임처럼 본다면요. 지금은 기술주나 뭐 대형주들은 뭔가 바닥을 좀 잡고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문제고요. 단기 종목들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물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안 좋은 조건들을 놓고서는 기술주들은 샀는데 안 가면은 뭐 조금 한 5%, 10% 정도 좀 물려가지고 시간을 좀 고생하는 거지만 단기 투자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은 20-30% 손실이 금방 생기고 이걸 해결도 하는데 되게 오래면서 결국은 손절하게 돼 있거든요. 안 좋은 경우의 수만 봤을 때는 결국은 대형주들 좀 바닥에서 잡혀주는 것들 매수하는 게 그래도 일단 안전하고 수익을 좀 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고 단기 투자는 정말 소비중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오늘 하루 했을 때 내가 이걸 해야지 좀 직성이 좀 풀리겠다 싶을 정도의 금액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지 가급적이면은 좀 지금 같은 장에서 시장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니까 대형주들 기술주들 좀 빠진 것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개별주들 위주로 단기적인 매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좀 유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지루할 수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안정적인 매매 전략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는 고수의 픽 종목 리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 최근에 계속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91,000원 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났거나 이랬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 5월 31일 날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며칠 안 된 종목입니다. 거래일로 따지면은 거래일 안 된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아나 현대차나 이런 거에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지는 며칠 안 됐는데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1월달부터 계속 물려 계시다가 이제 지루한 구간을 지나고 이제 겨우 올라오니까 맨날 이제 들어오는 질문이 지금 팔까요? 이런 이제 문의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 팔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며칠 전에 오히려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는 자동차 쪽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전기차 모멘텀들 살아있고,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가 바뀌는 측면에 있던, 회사, 그런 이제 업종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물론 이제 올해 이제 1월 초에 애플카의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 자리가 오히려 바닥이, 잡아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차트상에서 5월 31일이니까 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120선 인근 정도에서 바닥 잡아주고, 특히, 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요 정도 지금 제가 성근 가격 정도, 급등을 했다가 눌림목 나오고 쌍바닥 살짝 찍어준 다음에 올라오는 초호의 가격을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올라오니까 지금 다시 팔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나올 텐데 팔고 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5월 31일 날 저희가 추천드렸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갈 자리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기자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영역이니까 조금 잔디 들고 계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길게 보유하시라는 의견까지 오늘 점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별 리뷰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또 온라인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 중에서 DMI 지표에 대해서 김상현 전문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계속 이제 여러분들 실전 매매를 하고 있는 큰 틀에서 움직일 수표도 있고,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고 또 이 종목의 타점을 잡으려면 미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 분석들을 필요한 부분들, 딱 오늘 혹은 내일 언제 사야 되겠다, 이 가격대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나만의 기법들이 필요한데,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도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책으로 봤을 때 기술적 지표 읽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실제로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는 지표들을 꺼내놓고 백으로 맞추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매매들,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재미있는 시간과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금요일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도움될 수 있는 실전, 실질적인 매매 전략 많이 가르쳐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6월 9일자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을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만 딱 보내지 마시고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4번 종목입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현 땡땡땡 네 가지 글자로 구성된 종목인데, 자, 첫 번째 힌트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제 오늘 종목이 정말 답은 쉬운데요. 네. 힌트를 내기 정말 어려웠던 종목입니다. 네. 네. 설명을 드릴 만한 내용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일단은 오늘 종목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코스피 내에서 지금 2만 원 중반대 오늘 좀 강보합 정도 보여주면서 0.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좀 중요한 힌트가 좀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입니다. 뭐 해상, 화재, 자동차, 특종 장기와 같은 손해보험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답은 굉장히 쉬운데 오히려 힌트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시청자님들도 힌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종목 같은 경우 요즘에 뭐 보험이나 이제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주가들이 올라온 측면들도 좀 버텨주는 측면들도 있는데
대부분 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합니다. 요즘 금리 관련돼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기에 좋고 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뭐 어제도 뭐 3, 4%씩 오른다고 해서 뭐 단기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업종들, 보험업종들은 조금 더 거시적인, 좀 길게 보실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는 자리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단기보다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현대약품이냐고 재방송이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고요. 보험주입니다. 사실 보험주 하나로 모든 힌트가 끝이 나서 오늘도 힌트 좀 도움 요청을 드렸고요.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저희가 어젠가 그저께 종목 리뷰를 롯데 손해보험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사신 분들 이제 많이 상승한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경고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는 말씀인데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보험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여러분들 장투나 중투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에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뭐 급등하거나 이런 섹터는 아니죠. 근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수익을 꺼내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들을 보여주니까 여러분 또 그런 문의들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그때 놓쳤던 분들, 롯데 손해보험 놓쳤던 분들이 한 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일단 힌트가 정말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제 TV에서 광고도 많이 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CF도 많이 찍었고 특히 이제 2018년에는 손혜진 씨가 나오기도 했고 네. 대기업이란 얘기죠. 19년에는 태연 씨가 나오기도 했고 요즘은 이제 좀 이제 광고료를 줄이려고 하는지 연예인보다 1번이 나와가지고 함께 타고 있어요. 뭐 이런 멘트를 이제 한번 밀고 있는 그런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현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회사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출동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긴급 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뭐 푸르미도 있고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애니카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이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회사고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쉽습니다. 현으로 시작하는 종목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그룹사겠죠. 이 그룹사 이름이 들어가 있고 뒤에 있는 두 글자 아까 이제 쭉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들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이제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던 해상 화재 자동차 특종 장기 기타 손해보험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정답이 숨어 있으니까 오늘 현으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많이들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정답은 너무 쉬운데 힌트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제가 힌트 드리는 거 보면은 정말 거의 뭐 들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들 하실 정도로 많이 생각해서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느끼셨을 텐데 오늘 정답 보내주실 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나왔을 때 이런 힌트를 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 드릴 게 너무 없어가지고 광고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저한테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오늘 힌트 뭐 없을까 이렇게 연락했는데 저도 포기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고 예전에 손혜진 배우님과 태연 씨까지 광고를 찍었다고 하고 긴급 출동 서비스 하이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현땡은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 대기업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두 번째 힌트를 해상, 화재, 자동차, 특종, 장기 등 손해보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드렸는데 네, 이 중에서 하나가 마지막 두 번째 글자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이 중에서 잘 골라서 한 가지 단어를 딱 넣어주시면 오늘의 네 가지 글자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183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삼성화재 매수가 20만 5천 원, 비중 6%입니다. 배당주로 일부 담았고 더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화재 오늘 현재가 21만 1천 원, 최근에 또 신고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뭐 저희도 롯데손해보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번 말씀도 드렸고 리뷰도 해드렸고 오늘도 이제 쭉 계열입니다. 여러분들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도 특히 이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아니지만은 배당까지 보시면서 장투를 하시는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수익을 확보해 놓으신 상태고 비중 6%면 이제 많은 비중은 아니시니까 이제 조금 더 사고 싶으실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가격대는 21선에 다시 한번 근접해줬을 때 사는 게 좀 좋지만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종목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 이 종목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키 맞추기 양상이 이제 더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 저희 프로그램도 최근에 보험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종목들 많이 뽑고 있으니까 괜찮은 섹터다. 다만 이왕이면 이제 21선에 가까운 21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해보셔도 조금 더 적절한 타이밍은 쓸 수 있지만은 여기 사실 바로 가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 비중이시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사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가격 전략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 가격을 잡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차라리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크게 이제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이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1년 보시면 거의 1년 넘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대의 중앙성 선인데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장기적으로 배당까지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천천히 비중을 좀 쌓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괜찮다고 하고요. 21선 이탈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83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매수가 18,400원, 비중 10%입니다. 2만 원까지 생각 중인데 목표가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18,400원, 오늘 18,050원이거든요. 2만 원까지 가능할까요? 네, 지금 목표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가 딱 그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애누리 한다 그러면 19,900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한 2만 4천 원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중기 2평이나 장기 2평 정도 좀 모여 있는 부분에서 지금 매수도 잘 하셨고요. 누르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점도 한번 높여졌고 고점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단선인 2만 원 정도가 좀 제일 적당한 목표가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잘 잡으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는 거고, 이쯤 되면 저점은 높여가지만 고점은 유지되는 게 이제 2만 4천 원 정도거든요. 2만 4천 원까지는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수익을 안 챙기고 그대로 노려보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흐름이 안 좋다, 만약에 장이 한번 꺾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쪽에 뭔가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꺾인다라고 하면은 다행히 뭐 매수를 비싸게 하신 게 아니셔가지고 한 17,000원에서는 손절하시면 되시니까요. 딱 그 목표가 손절가만 잘 보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뭐 공급 계약이나 뭐 전기차 관련돼서 자동차 관련돼서 계속 뉴스 나오고 있고 또 인지 컨트롤스 내에서도 뭐 충분히 수급적으로 들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면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님 17,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2만 원 괜찮다고 합니다. 2만 원 넘어가면 2만 4천 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데 일단 중간에 한번 수익 실현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0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CMG제약 매수가 5,440원, 비중 10% 정도인데요. 최근 조금씩 오르긴 하는데 매수가 이상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현재가는 4,720원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마다 좀 윗꼬리는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매수가 이상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 좀 지루한 구간이죠. 지루한 구간인데 그래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잡아주고 올라오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고, 지난 5월 같은 경우도 이제 싱가포르 제약사와 이제 표적 항암제 이전에 대한 계약이 계약 공식 뉴스가 좀 나왔던 어느 정도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특히 다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재무 제표를 보면 뭐 시뻘게 가지고 적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종목이 작년 영업이익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19년도에 비해 가지고 20년도가 조금 이제 영업이익이 줄고 했지만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종목보다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이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도 좀 지루한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지루할 때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좋은 종목도 괜찮은 종목도 좀 이제 매수를 해보고 모아가다가 나중에 슈팅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구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100원 그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이제는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고 이번에 좀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오다가 물론 한 석 달 넉 달 정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지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탄력이 붙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 탄력 붙는 자리에서 정리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은 20평선이 모였다가 지금 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리뷰를 말씀드렸었는데 기아를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며칠 전에 이제 출연을 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1월달, 2월달에 사신 분들은 지겹기 때문에 던지고 나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수익이 얼마 안 되더라도 리뷰를 드린 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지루했던 분들도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기아를 리뷰를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CMG 제약도 지금 좀 지루한 구간이지만 충분히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조금 이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횡보하면서 바닥을 잡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다려보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7,700원, 비중 20%입니다. 계속 홀딩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 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요. 콘텐츠주인데 4월 이후로는 좀 흐름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보유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 보면 이제 OTT 관련주다라고 봐야겠죠. 이제 드라마 라이센스나 이런 재산권을 가지고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OTT 관련주들이 페넌트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봐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업종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뭐 지금 당장 흐름이 좋아야 이제 내가 산 매수가도 좀 잘 맞아야 수익이 낼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한번 판단을 좀 해드리면요. 일단 오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거래가 지금 많이 없지만 그래도 6,700원, 800원 정도에서 이제 이 정도에서 좀 멈춰주고 있는 흐름인데 이 정도에서 좀 멈춰줘야지 나중에 조금 더 반등 나와 손실이 줄든지 아니면 수익이 날든지 좀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올라갈 때 되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거래가 되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구간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의미가 없이 한 6,650원 정도까지 잘 머물러 주다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던 시점에 5,000원대부터요. 그 다음에 8,900원, 9,000원이잖아요. 이 8,000원, 5,000원부터 9,000원 사이 평균 정도 잡으면 이제 7,000원 정도인데, 7,000원 정도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 늘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자리면은, 잘 버텨주고선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보유를 해보시되, 제가 아까 오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오늘 가격보다 앞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절반 정도는 손절을 좀 하셨다가, 나중에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 잘 매매해 두시고요. 오늘 가격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분할 손절 안 내려가면은 좀 홀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지지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지지가 나오게 되면 보유가 가능한데 만약 오늘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 절반 정도 손절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퀴즈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사실 딱히 큰 힌트를 드린 건 없긴 하지만 시청자분들도 힌트 도움을 잘 안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힌트를 낸다고 하실 때 어떤 힌트를 드릴까?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구조대 필요하신 경우들 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좀 고민하시는 것들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네. 아까 이제 뭐 리뷰 기회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이 종목에서 힘들어하시고 못 버티시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문자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써주시면 좋겠고 보험하는 회사입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현으로 시작하는 기업 뭐가 있겠습니까? 아, 네. 이제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그 기업이고 뒤에 두 글자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생각나는 거면은 제가 이제 그 여러분 역사 공부를 이제 역사를 잘 공부하시는 점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무섭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이제 네. 그 저희 위인 중에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땡땡왕 장보고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아십니까? 땡땡이 뭔지는 종목을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이제 뭐 충분히 여러분도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우리 장보고 위인이죠. 네. 저희 이제 선조의 땡땡왕이라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별명이죠. 별명이 있고 그런 정도로 이제 위대한 업적을
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강보고 위인의 그 땡땡 네. 왕을 떠올리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다 드렸다. 뭐 이제 뭐 아까 이제 누가 그 써주시는데 여러분들 뭐요, 이따가 뭐요? 문자를 볼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제가 뭔데요? 한마디를 더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놓고 이제 힌트를 드는 거기 때문에 궁금한데 재밌는 뭐 문자도 한번 보내주시고 네. 받침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땡땡 할 때 우리가 이제 이응 받침인데 자꾸 미음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뭐 환절기입니다. 여러분 해산물을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해산물을 홍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네. 위장이 델리케이트한 사람들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제 해산물 못 먹거든요. 날도 잘 못 드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유튜브 댓글에 받침을 이응이 들어갈 거를 미음을 써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재밌는 문자 그리고 정답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타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뒤에 두 가지 글자 이제 힌트도 드렸는데 한 개씩 떼어가지고 좀 단순한 힌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전문가님은 기대 이상으로 장보고님의 앞에 수식어, 그렇죠? 거의 뭐 이제 앉아가지고 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힌트를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까? 특히 네, 실망스러우면 제가 다시 하라고 할 거니까. 그렇죠. 네. 뒤에 안 그러면은 현땡 뭐 보험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현땡 뭐 이제 뭐 화재라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쵸. 그게 아니고 땡땡왕 장보고의 네. 땡땡 넣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힌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앞에 두 글자는 현으로 시작하는 대기업의 이름 써주시면 되고 뒤에 두 글자는 땡땡왕 장보고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역사 공부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이제 그것도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글자 잘 넣어서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35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 5,760원, 비중 8%입니다. 더 오를까요? 아니면 정리해야 할까요? 오른다면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어제 굉장히 좀 강세가 나왔고, 오늘은 양봉이,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라서요. 일단 오늘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구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최근에 뭐 뉴스가 나온 것들을 보면 이제 CBDC 해가지고 이제 뭐 삼성 SDS랑 뭐 관련이 있다지 이런 뉴스들도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안주들이 뭐 백신 여권을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점들이 있고 일단 요즘 보안주들이 되게 이제 인기들이 좀 많고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단기 투자에 대한 사람들이 열광하려고 하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뭔가 좀 좋은 뉴스, 큰 뉴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일단 바로 수급이 몰려버립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가격이 이제 어떤 가격이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가격, 5,500원. 급등 한번 나오고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올랐다가 빠졌다 중심으로 좀 움직이죠. 이제 이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수를 또 비싸지 않게 좀 눌렸을 때 좀 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좀 버텨주면은 그래도 한 6,000원에서 6,100원 정도는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단기 투자 자리예요. 5,700원 정도면은 뭐 여기서부터 드림 시큐리티의 무궁화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네. 단기 투자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한 5-6% 정도라도 수익이 나시면 좀 바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정말 좋은 자리를 잡으시려면 5,000원 초반대까지 눌리는 거 보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상승 추세 잡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버텨보자. 오늘 가격이 중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잘 보면서 제시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9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젠텍 매수가 31,400원, 비중 2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보유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또 한 차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쫙 빠졌는데 이분 손실이 좀 크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올라갈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진단키트주들은 거의 이제 밑바닥 어떻게 보면 이제 고생 많이 하고 모멘텀 많이 떨어지는 자리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 이번에 이제 한 4월 5월 때 반등 안 주고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자가 진단키트 배치해가지고 노량부터 한번 좀 배치해서 해보겠다 뭐 그런 이제 뉴스들 나오고 영업시간을 그렇게 해서 좀 조절을 해보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자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주들 그 당시 올라가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빠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시장 바뀌면서 모멘텀 받았으니까 이 기회에 탈출할 종목이지 신규 매수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신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올 줄 알았던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어려운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거나 정말로 이제 뭐 노래방 술집에 진단키트 배치해가지고 영업시간 뭐 12시 1시까지 늘리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건데 그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진단키트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 빠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켜줘야 될 자리가 사실 2만원대 장기 입평 때 요 가격대는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 좀 깨고 내려버리고 어제 그나마 좀 밑에 꼬리가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손절 자리를 놓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려면은 보시면은 이제 휴젠텍이 뭐 지금 3만원대가 아니라 그 이상 5만원대 지금 뭐 기다려 계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빠질 때 정말 무섭게 받았다가 기간도 많이 걸리고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됐으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슈팅이 나와서 단기의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테마에 엮여서 단기의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의 손실을 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변동성 매매에서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손실을 할 때 여러분들 길게 끌고 가버리세요. 물타기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기간이 더 끌리고 손실 폭이 더 커지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식판에 들어왔으면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은 돈이라고 보시니까 자꾸 심리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이라도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현택은 손절 의견 주셨고요. 다른 종목으로 손실 만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72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L 로비전, 매수가 6,030원, 비중 36%. 언제까지 가져가야 하나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최근에 뭐 콘텐츠 관련 모멘텀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좀 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손실이신데, 언제까지 보유하면 괜찮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사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가격이 아니고 단기로 들어가야 될 자리예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고민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수익 남아는 정리하는 방향으로 보셔야 되세요. 언제까지라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 이런 측면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 측면으로는 6,500원, 6,400원 정도까지만 좀 수익이 나도 좀 곧바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시고 반대로 5,6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빠르게 손절하고 나오셔야 돼요. 나중에 LGL로 비전이 좀 잘 눌려서 싸지면은 장기 종목으로 뭐 2년, 3년 가져간다. 뭐 지금 당장 추세 좋으니까 상승 추세 다 먹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신 매수 가격이 뭔가 중장기적으로 버티려고 하는 가격보다는 지금 당장 시세가 좋고 잘 나오니까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먹고 나오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거면 그냥 가지고 있으려면 되지. 왜 자꾸 단기에 팔을 해?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 될 때만 지금 생각을 하셔서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안 될 때라는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항상 위에서 샀을 때는 짧게 빼고 나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GL 비전이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 한번 더 드리면은 작년에 이제 LG가 아니고 이제 CJ 로비전이었을 때는 정말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정말 둔했고 인수합병 뉴스 나와도 나오면은 잠깐 그나마 시세 나오고 말았었는데 이제 LG 헬로비전으로 좀 합쳐지면서 이제 LG와의 뭐 시너지 효과들에 대해서 좀 컨텐츠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OTT 페넨터도 OTT로 보셔야 된다 했잖아요. OTT 관련 종목들 저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계속 좋다라고 봅니다. 빠지면은 좀 잘 눌리고 사람들 관심 없고 거래량 줄어들고 가격 빠진 구간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고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아직은 좀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갑자기 튀면 보시고 중장기로 보실 때는 조금 더 빠지고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로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2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석유 매수가 28만 9,500원, 비중 20%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20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6% 이상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지금도 유가 지금 추세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유가 관련주라고 엮여서 이제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로 움직이는 종목들 뉴스가 한참 나오는 종목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참 뉴스가 나오거나 또 방송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오늘 시장에서 유가 관련주들 지금 뭐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시황이잖아요.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라는 말씀은 저희는 또 저희대로 이제 뭐 그런 여러분들 잘 이제 핫하지 않는 종목도 말씀드리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이 매수가가 거의 고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점에 지금 그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고점 인근에서는 매도할 때지 매수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한 번씩 막혔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셔버렸거든요. 그리고 빠졌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올라온 종목이에요. 올라왔으니까 지금 시간이 되면 또 빠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다. 단 그럼 바로 정리되냐라고 하시면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 20만 원대 한번 자리 버텨주면은 전에 한번 지지줬던 그 자리에서 추가적 기술적 반등이라도 줄 수 있는 구간이 이건 맞거든요. 단기적으로 사실 한 달 만에 많이 빠진 종목인 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20만 원 자리가 버텨져 주면은 일단 25만 원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은 줄 수 있는 구간인 대신 20만 원 자리조차도 깨지면은 추세적으로 이제 단기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고민하시고 손절가 20만 원. 단기 목표가 2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 20만 원, 단기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고수에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현으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현대해상이고요. 네. 매수가 저희 이제 가격 전략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뭐 항상 시초가 잡아드리죠. 24,600원 잡아갖고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3,000원 잡고 가시면 되는 종목.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보해 주면서 아직 시세를 못 주고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들어가셔서 뭐 단기 급등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추세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중투 이상의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메리트인 종목이니까 단지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 현대해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현대해상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 힌트에 도움을 주시고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힌트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볼 때마다 그래도 전문가님 힌트 제일 잘 주신다 이거를 깨닫고 있거든요. 자, 뿌듯하게 미소를 지니고 계시는데 자, 첫 번째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힌트 한 가지 드렸는데 현대 폰 카메라는 해상도가 좌우하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 도원 앵커님 진행 너무 잘하시고 영지 전문가님 더운데 넥타이 풀어도 됩니다. 상은 전문가님 너무 깔끔해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넥타이 풀어 된다는데요? 원래 제가 넥타이를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제 원래 이제 규정이 넥타이를 하게 돼 있는데 전 네. 넥타이를 풀어 된다고 한번 이제 피디님한테 허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넥타이를 하고 있으니까 덩치가 있는데 넥타이를 쫄라매니까 네. 목 매달린 것 같아가지고 보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안 했다가 요즘 이제 느슨하게 하고 있는데 그 나비 넥타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 귀엽겠다. 나비 넥타이 하면 이제 그 진짜 곰돌이 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귀여움을 메고 가시는 거죠. 글쎄요,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 방송이나 뭐 한번 할 때 뭔가 좀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 재밌는데 여러분 넥타이도 사실 이 넥타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저처럼 덩치 큰 있는 사람들은 네. 단추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용도로 하는 게 넥타이다. 네. 실용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안에 사실 벌어져 있는 걸 감추기 위한 거예요. 이 사이는 지옥이에요. 지금 여러분 넥타이 뒷편은 전쟁터입니다.
아, 좋은 넥타이네요. 여러분, 아, 여름이 아무리 더운 여름이 와도 넥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나비 넥타이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3, 4행시는 너무 잘 지어주고 계세요. 9341번님께서는 현기증 나요. 대책이 없네요. 해맑게 웃는 상상만 하다가 세 분의 방송 보면서 웃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거 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4행시로 대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꼭 저희가 연락드려가지고 구세 피크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실이 나서 좀 마음이 답답하시더라도 저희 방송 보면서 좀 조금이라도 웃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간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오늘도 관망세가 짙습니다. 이슈와 종목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가가 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324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은 990선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0.2% 빠지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수급 주체들의 몸살이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3거래일째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기관도 함께 매도하면서 현재 개인만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오늘도 눈길 주지 않습니다. 4거래일째 물량을 파는 모습인데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외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또 국내에서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 다음 달부터 해외여행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 간밤에 항공주들이 급등하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TV항공, 대한항공이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대한항공 쪽으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붙습니다. 현재 4% 오르면서 34,1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여행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특히 참 좋은 여행은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3%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6,2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투어의 시세 좋습니다. 3.6% 오르면서 9,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조선업황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년간 침체기였던 해양 부문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양 개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 관련 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만큼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재 쪽까지 흐름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는 가운데 한진중공업 그룹주들에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 홀딩스는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신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9% 오르면서 6,21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부딪힐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이 이럴 때마다 무역카드로 꺼내드는 것은 바로 희토류입니다. 이에 따라 희토류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티플렉스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희귀금속을 가공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으로는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붙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차익 실현 붙고 있고요. 매물 소화 나오고 있고요. 근데 17% 오르면서 5,1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 배터리 3사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 미만의 하락세 이어가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2.78% 상승세 보이면서 277,500원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